한창 그 그걸 본 이유도 없고 유튜브를 한 거 한참 처음에 유행했을 때
Thank you.
아니 잠깐 돌리자. 그러나 이제 인터뷰 슬슬 준비한다. 직업이 있는 남성. 오케이, 나 움직인다.
죄송해. 오케이. 오케이. 아, 잠시만요. 한 번 더 다시 네네네. 질문 드릴게요. 예. 1인 시위 하게 되셨는데 네. 1인 시위 하게 된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기 최성해 총장을 고발한 지가 동양대 총장을 고발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님 사건이 어쨌든 간에 그 최성해 총장이 그 표창장 발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화가 돼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저기 1년이 훨씬 넘도록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저기 고발인 조사도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거나 이 사건을 일부러 저기 뭉개려고 검찰에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 재판 저기 공판에 대한 판결 선고가 23일인데 그 전까지도 아직 수사를 전혀 개시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저기 분노가 있어서 이렇게 시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정경심 교수님 재판이 23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때까지 이제 어떠한 각오를 다지면서 하실 건지. 아, 우선은 우리 시민들이 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국본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 무죄 탄원서를 작성해서 판사님한테 보내는 그걸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시민들이 시간이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와 같이 이렇게 1인 시위에 동참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